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런 사실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해 주면서 믿음이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부부의 믿음에 관한 평가, 하나님께 하신 평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11,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빚으신 줄 알았습니다.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신 줄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도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죽은 자 같았던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 믿음 가지고 사라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 나는 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삶은 이제 못 살 거야, 포기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문자 그대로 사라는 생리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죽은 자와 같은 자,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그에게서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나는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라보다는 더 젊고, 그렇죠?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젊을 텐데, 이 젊은 나이에 주님이 빚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적 후손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자랑을 해야겠는데요.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구나를 알고 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닥치는 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뭐 그때는 목사도 아니죠. 그냥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부하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 제대한 뒤에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미국 유학 와서도 계속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 되었는데 몇 사람의 영적인 구원의 열매를 얻으셨는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자랑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뭐 적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마도 최소 1,000명 이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인데요, 그건 목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명자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열매들을 지금 갖고 있을까? 지금까지 없는 걸로 봐서 앞으로도 별 볼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에서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다면 오늘 그냥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몇 분밖에 안 들리네요. 한번 이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청년들한테 너 주님에서 목숨 걸 수 있어?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목숨 걸 수 있어? 그럼 아멘 그래요. 지금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조차도 못하고 있으면 실제는 뭐 기다릴 것도 없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자식들과 후손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 종종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속상하냐면 많은 찬송가들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렇게 하소서 해주소서 그런 찬송들이 많더라고요. 맨날 해주소서 하소서 주소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걸 가만 보면은요 맨날 타령조의 찬송과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찬송 부를 때 바꿔 부르자 그래요. 하소서를 하시네 주소서를 주시네 예? 주시네 하면 간증이잖아요. 날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living Jesus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해주세요 하소서 주소서 비옵나니 뭐 그렇게 하는데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시네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저 하늘에 계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울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중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근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받고 복되고 확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안만 봐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요? 목적지를 모른 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시니까 무작정 차 타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운전대가 가는 대로 그냥 맡기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목적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만 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참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은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그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을 맨 앞에서 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고 떠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념상의 믿음일 뿐이지 실제 열매를 갖게 하는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것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치 않으셨다. 이는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장에 가서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2절이죠. 그리고 그 믿은 자들에게 계속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원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 이 자가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자기가 하늘만이냐? 그리고 그 의문을 품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이게 또 이상한 말입니다. 영어 표현에서 주절이 네? 과거면 종속절도 과거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before Abraham was born, was born이니까 과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하면 영어 문법에 막히려면 I have been 그러든지 I was 그러든지 막 그렇게 되는데 I am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잖아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럼 믿었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아브라함이 이라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 것과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경우에 믿고 실제로 떠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님 되셨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내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으로 그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저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것이죠. 자신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가자 아빠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그때 아이들 보고 가자 그러면 아빠 어디 가는데? 가보면 알아. 너희들 아주 재밌는 곳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더 이상 안 묻습니다. 응? 아빠 알았어. 그러고는 기대하고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빠를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안 물어요. 다
당연히 우리 아빠는 나를 좋은 데로 데려갈 것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아빠 근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LA로 간다고요? LA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 할리우드로요? 아니면 뭐 디즈니월드로요? 디즈니랜드인가? 거기로 갈 거예요? 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데 데려간다 하면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왜? 아빠를 믿기 때문에,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몇 번지까지 어디까지 가라 말씀 안 하셨다 할지라도 가라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 주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고 무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는 물론이고 목적지는 모든 과정을 알고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는 습성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를 가지 하면 왜, 어디를 가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가는데 등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무모함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내비게이션을 믿는 믿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믿으시죠? 전혀 모르는 지역, 뭐 시카고나 자 뉴욕이나 또는 뭐 어디니까 휴스턴이나 전혀 모르는 지역 LA나 그런 곳에 갈 때 주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사전에 또 지도 보고 확인해 보고 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길 전체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한다.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믿었기에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무슨 뭐 정치, 경제 무슨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피의자가 죽으면 모든 수사나 재판을 다 종료시켜버립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은 자 붙들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이 분명해졌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준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부터 가는 곳마다 부활한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분이 지금 죽으신 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담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세상 두려울 것 없고요 세상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약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부활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였기 때문에 부활로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궁극적인 목적지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모른데 떠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궁극적 목적지를 이미 알려주셨고 그곳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상 어느 위치라고는 점을 찍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궁극적 목적은 그 생전에 실체화가 되지 못했고 무려 그때로부터 천년, 20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그 목적지가 확인되고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당대에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텐트 속에서 생활을 했지 견고한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는데 그런 도성이 아니라 텐트 생활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근본적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견고한 터가 있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성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 생활을 했다. 견고한 터가 있는 성을 바랐는데 정작 그는 손자와 함께 텐트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곧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잡는 어부, 영혼을 잡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목적지는 가르쳐 주셨지만 그가 메스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메스에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힐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는 저자로 만들 것이며 내가 너를 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내가 참수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딱 한 가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리고 다메섹 들어가서 그가 눈이 벗겨질 때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복음의 신분꾼으로
만들겠다. 영어로 보면 Aaron Boy, 심부름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환으로 만들겠다. That's it. 그게 전부였어요. 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언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뭐가 될 것이다 그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드맵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 이루는 로드맵을 주시지 않은 이유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I'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 역할은 지도가 아니고 그분이 길 자신이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제 딸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가는데 제가 지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길로이까지는 아들이 데려다 줄 거고 길로이까지 딸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레스노까지 저를 데려갈 겁니다. 그냥 저는 타고 있으면 돼요. 왜? 그들이 다 아니까. 그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나는 앉아가지고 그냥 엔조이하면 되죠. 와, 이제 과수원이 엄청나구나. 뭐 그렇게 과일도 보이네. 아직 포도를 다 안 땄네. 뭐 그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내 인생의 이 뭡니까? 운전대를 잡고 그분이 알아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day by day,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내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을 한 총각도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분의 보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더더구나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가 설교를 생각을 하다가 딱 여러분 앞에 보니까 아 저게 내 설교의 답이 있구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성령 따라. 근데 이게 우리말보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더 잘 확실히 의미가 닿습니다. Live by the scriptures. 성경에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기가 막힌 비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당연한 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뭐 그건 아주 그 찬송은 수명이 길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감동한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인 삶을 성공적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신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주님께서 실수 없이
우리를 놀라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목적을 버리세요. 뭔가 목표가 있으시죠?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냥 따라만 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는 아까 10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다 그랬는데 10여 년 전부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목적도 포기했고요. 계획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계획했거나 생각했던 거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예, 금년만 해도 벌써 외국에 세 군데를 나가가지고, 왜 제 책이 지금 7개 언어로 번역돼서 거기 신학교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또 11월 말 인도를 거쳐서 12월 초까지 네팔을 가야 합니다. 내년 1월에는 또 인도네시아를 가야 돼요. 5월에는 필리핀을 가야 합니다. 아마 그 6월쯤이나 7월쯤에는 이제 니카라가나 아니면 과테말라나 중남미를 가야 할 겁니다. 왜? 스페인어로도 번역 출판이 곧 되기 때문에요. 저는요, 65세 대학 교수로, 신학 교수로 은퇴를 하고 70세까지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좀 쉬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쉴 틈이 없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보세요. 제가 아직 정정하잖아요. 머리에 물감만 들이면 50대로 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을 주세요.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기들은요, 엊그제 한 친구도 쓰러졌더라고요.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힘을 주시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음식 같은 거 좋지 않잖아요. 이상한 건 저는 어디 가든지 음식만 보면 다 맛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쓰실지 몰라요. 뭐 언제까지 쓰겠다는 생각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하신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전에는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면 제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쟤를 괴롭히는 놈이 하나 딱 있더라고. 그게 제 자신이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에 코박고 죽어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성과가 많지 않아도 that's okay. 주님께서 씨를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을 했고 열매는 또 주님께서 맺혀주실 것이니까. 저는 책 번역해 출판에 돈 많이 듭니다. 네? 근데 그것만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저기 선교지에 가면은요.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사방에서 오니까 교통비도 줘야 돼, 먹여줘야 돼, 재워줘야 돼. 그것도 다. 그러니까 출판 비용보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 계산하면 제가 못 갈 겁니다. 근데 계산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영어 책이 금년에 나왔잖아요. 금년 5월, 6월 달에 나왔는데 책 번역 출판대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영어판일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존에서 제 책을 인쇄한 거 아세요? 아마존.com에 지금 거기서 팔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영어책을 출판에 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돈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네? 그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요. 책을 보통 한 번 되면 3,000권, 5,000권 이렇게 찍는데 책을 한 권도 안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을 하면 그때 책을 찍어요. 그러니까 웨어하우스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때 찍어서 보내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 미리 저한테 돈 받을 필요도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야. 영어책 만들게 제일 돈이 많이 들겠다는데 한 번도 안 든다는 게 이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방식이구나.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마음에 인도하심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은 몰라,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3,400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열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고,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도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꾸려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구름이 멈추는 곳에 성막을 먼저 짓고 그 주위에 자기들의 텐트를 짓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40년 걸렸잖아요. 근데 그 40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3,40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말미암는 뼛속 깊이 물든 노예 근성들을 빼버리는데 그 시간들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져서 마른 이 홍해 바닥을 건너갔지만 여호수아 때는 마른 강이 아니고 아직 도도히 흐르고 있는 강물에 그들의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에 강이 멈추고 하류가 마르게 되는, 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구나.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 명령을 그냥 믿음을 갖고 그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들 무너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정복하는 과정도 한 과정 한 과정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말씀하여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 순종해 나갈 때 그 다음 단계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기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자기 삶의 동기였던 삶이 이미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땅에 있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제가 간대마다 요즘 외치는데요, 구원은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닙니다. 아, 구원 받으니까 됐다, 난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새로운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태초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저 교회 가면 예수 제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일생을 헌신한다고 하면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 목적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거보를 내딛는 것이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오늘 내게 말씀하신 데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더 큰 삶으로 더 큰 사역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지금 11장에 말하고 있는데 12장에 가서 보니까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주는 로드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 큐리어스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영어성에 the author, 믿음의 저작자,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 그리고 perfecter, perfection of our faith,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그 주님을 그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이 삶을 집중적으로 살아가시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매일 아침 함께 매일 성경에 여호수아서를 그동안 묵상해 보셨죠? 또 여기 보니까 이번 가을은 가스펠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등록받고 공부를 하죠? 또 매주 설교 말씀을 들으시죠? 목장 모임에서 또 말씀과 삶을 나누시죠? 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순종에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들은 소홀히 여기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확 변화되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모셨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여러분들이 전에 밟아보지 못했던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드맵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